여러분, 백합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. 색감도 예쁘지만, 향기가 너무너무, 이게 야외에 있으니까 향기가 웬만히 진해도, 그렇게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풍겨오네요. 장마 중에 약간, 햇빛이 쨍하진 않지만, 그래도 비가 안 오고, 구름이 많아도, 이렇게 꽃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네요. 어쩜 이렇게 그죠? 펠리카나 불이 같죠? 끊임없이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지 너무 기특하고 정말 정원에서는 꼭 심어봐야 할 백합인 것 같아요. 오늘 올봄에 우리 꽃나들이 갔다가 한 포기 사다가 심었는데 꽃을 몇 개나 그죠? 많이 피워줬어요. 그리고 요즘 한창 능수화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. 꽃도 엄청 많이 맺히고 피고지고 하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능수화 예쁜 모습 많이 볼수 있는데요. 요 아이는 우리 전통 능수화예요. 나팔처럼 더 길쭉하게 생긴 애는 미국 능수화라고 보통 길거리에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. 이 아이 성장세도 빠르고 굉장히 꽃도 피고 지고 계속 하니까 꽃 모양도 요 모양이 예뻐요. 정원 한쪽에 심어줄 만한 아이입니다. 그리고 애기 범부채가 이렇게 꽃들을 쑥쑥 올려서 이건 이 꽃은 전 정말 자연 속에 가면 이 꽃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.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꼬이면서 지는 모습이 참 특이한 아이죠.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창포잎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뻗어 나가서 이렇게 꽃대를 쑥 올려서 이렇게 요즘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즘 늦게 피는 수국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너무 싱그러워요. 이 속에도 숨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늦게 피는 수국이 장마 중에도 이렇게. 그리고 이 별수국, 겹별수국입니다. 이 아이는 개화 기간이 엄청 길어요. 같은 수국이라도 이 아이는 피어서 이렇게 지지 않고 오래오래 유지해주고 있답니다. 작은 아이예요.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. 그리고 바늘꽃이 원래는 정말 흰색만 거의 피는 것 같아요. 작년에는 빨간 꽃이 엄청 많이 피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신기해요. 이렇게 이 색, 하얀색 계열로 핀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진짜 늦가을까지 계속 피고 치고 하는 아이고요. 키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고 키우면 좋습니다. 이 솜처럼 꽃좀 보세요. 다시 펴서 이렇게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. 정말 여기 바늘꽃 속에서 고개를 쑥 내밀어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백이롱 색깔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 꽃도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나와요. 이렇게 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런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정말 다양하죠.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피어주기 때문에 정말 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꽃 마를 날이 없다는 얘기지요. 그리고 드디어 겹 봉선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봉선화, 여기에 작년에 겹 봉선화가 있던 자리인데요. 씨가 잘 맺히는 것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시 놔줄까 했는데 이게 포도나무 아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약간 이렇죠. 약간 쪼글쪼글하다는 느낌, 뭐 벌레 먹은 듯한 느낌, 이런 아이들이 겹 봉선화거든요. 이렇게 많이.
원래 예, 특별히 많이 펴주고 있어서 아 진짜 원래는 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색감 보세요. 요렇게 투톤으로 나오네요. 그죠? 신기하죠? 투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. 노래 있죠? 울 밑에서 봉선화야 딱 어울리게 예쁩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해바라기도 좀 이렇게 작게 피어나는지. 그 비 다 맞은 바위 소리 이렇게 꽃들을 올리고 있네요. 그래도 튼튼하게 좀, 요 중간에 약간 깊은 쪽에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? 요거 하나 물렀네요.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연화바이솔 보세요. 하나씩 하나씩 꽂아놓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바이솔 건강하죠?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1년 만에 이렇게 꽉 찼답니다. 하나씩, 애기 하나씩 하나씩 심었었거든요. 여기 바이솔은 하나도 물음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여기는 물 빠짐이 덜 돼가지고 여기 한 두어겠죠. 안 좋은 데가 있네요. 이런 아이들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 연화바이솔 이쁘다. 아, 요 세이지 좀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?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런 색감 보신 적 없죠? 비가 많이 와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해를 거듭하면서 변이가 왔을 수도 있겠죠. 글라디올러스 보세요. 늦게 땅 심은 아이 글라디올러스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야생화 농원에서 데리고 온 복칠레 너무 예쁘게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. 후쿠시아 좀 보세요. 제가 시장에서 사왔을 때 키가 좀 껑충하더라고요. 그래서 위에 딱 자르고 분갈이를 해놨더니 요즘 이렇게 꽃대가 송송송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갯모밀, 이게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주신 갯모밀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화분이 안 보일 만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야도 뭐 금관왕님 금관화 아니 이건 루엘리아 같아. 꽃 그 언니 집에 보니까 꽃은 내 친구 언니 이거 루엘리아 맞죠? 딱 이파리가 루엘리아 같아요. 이렇게 짱짱하지가 않거든 루엘리아가. 근데 위에 순 따기 했잖아. 순 쳐졌잖아. 그래서 루엘리아가 키가 많이 크는데 지금 좀 여리여리하거든 가가. 금관화도 키가 크다. 아니 그 언니 집에 홍보하는 거 참 광고 홍보 영상이 보니까 아니 여기 꽃도 많이 피고 있어요. 근데 이름 또 가르쳐 내가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. 이렇게 예쁜 꽃을 여기 꽃들이 이렇게 당국화 이렇게 쭉 심었어서 이거 보세요. 이것도 얼마나 컸어요. 그 사이에 촛불 맨드라미 얼마나 튼실하게 잘 크는지 몰라요. 수명국이랑 너무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요.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피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발렌타인 자스민이 저희 집에 두 화분이 있거든요.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.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니거든요. 이파리 쭉쭉 뻗어서 이 끝에서 꽃이 피니까 계속적으로 꽃을 오랫동안 보여줍니다. 다음 이거 사천바위솔 지금 생생해졌어요. 튼튼해지고 그렇죠? 여기 이렇게 수반처럼 생긴 납작한 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. 아, 짱짱해지겠죠? 또 큰 발렌타인 자스민. 그죠? 계속적으로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. 엄청 크죠? 이 아이가 봄부터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아이예요. 그래서 작은 거 사서 키워도 금방 크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큰 거 안 사도 됩니다. 그리고 나비수구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나비 같죠? 한상의 나비 같잖아요. 이렇게 나비수구 큽니다. 아주 화분도 엄청 크고요. 꽃도 계속적으로 피어줄 거예요. 아마 보세요. 물 줬더니 옆으로 막 기울어졌어요.
그리고 플럼바고 이렇게 화분이 엄청 크거든요. 이 화분이 제 무릎 거의 허벅지까지 오는 화분 깊이가 있어요. 그래서 얘들이 안 그래도 잘 크는 아이인데 계속 피면서 크면서 그러거든요. 끝쪽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플럼바고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피워준답니다. 그리고 벨가모 좀 보세요. 소다마. 내년에는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기대가 됩니다. 이 플럭스도 너무 풍성하게 피고 있고요. 이거 보세요. 이 아이 무늬가 있는 이 아이도 오랫동안 많이 피워졌어요. 아, 뭐니뭐니 해도 란타나입니다. 지금부터는 란타나예요. 란타나.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순둥하고 월등히 안 된다는 거 빼고는 너무 예쁜 아이죠. 수박 보세요. 수박 너무 귀엽죠. 정말 수박이 이렇게 쭉쭉 뻗었습니다. 아, 진짜 이 수국은 얘는 진짜 사랑 안 받을 수가 없다. 아, 하트 모양 딱 만들어 가지고 이쁘다. 이뻐. 얼마나 오래 있는지 얘가 또 다른 게 다 져도 얘가 진짜 사랑 받으려고 사랑 받을 만하네. 아이고 이쁘다. 조금 더 늦게 피니까 더 사랑받는다. 이거 우리가 사온 중에 제일 비싼 거잖아. 그때 바이테크드. 와, 이거 부틀레아 형식으로 그냥 꽃 이렇게 느타리. 응. 끝으로 이렇게 피네요. 엄청 크게 자라는 바이테크스라는 아이예요. 정말 금방 자리 잡고 이렇게 꽃을 보여줘 버리네요. 보라색 꽃이 이렇게 핍니다. 이 아나벨 수국은 이렇게 꽃이 져도 예쁩니다. 정말 풍성했죠. 사이즈가. 여기 늦게 핀 아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예쁘죠. 꽃샷이 합니다. 정말 많이 피워줬던 수국이에요. 수국 중에 원래 눈길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이. 멜람포디움도 꽃이 여러 개 맺었어요. 근데 벌레가 있는지 벌레가 많이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파리를 식초물을 조금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버들마편초 이렇게 한 마디씩 잘라서 이렇게 묻어놨거든요.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키 큰 아이 잘라서 이렇게 옆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묻어놔 보세요. 이렇게 애들이 삽목이 잘 돼요. 이거 보세요. 제가 해놓은 거 다 생생해요. 이렇게 줄기가 생생하죠. 뭐 이렇게 휘무지 형식으로 이렇게 묻어도 좋고요. 키 큰 거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꽂힌 거 언니 이거 좀 보세요. 꽃도 너무 많이 맺히고 색감 예쁩니다. 박하장을 여기다가 묻어줬습니다. 이 바위설 화분 아래에다가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. 풍로초 근상 좀 보세요. 우리 구독자님 이거 보고 계신가요?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흙을 바둑이랑 대비 섞어서 했더니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. 군데군데. 아, 너무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근데 고목처럼 예쁘다니까요. 옆에 가지가 이렇게 또 흘러내리죠. 또 한 그 위에 나무 같죠. 아, 나리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나리꽃이 많죠? 보이시죠? 나리꽃 많이 피는데요. 요 나리꽃 씨앗들 여기 보세요. 돌 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렇게 씨앗 하나씩 돌 틈에 끼워두면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아, 장구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많이 성장했죠. 오늘은 장구채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